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독감 얘기하면서 독감 바이러스 잠깐 언급을 했고 또 얼마 전에 감기 치료제 그 리포트 내보내면서 감기 바이러스 얘기했었잖아요. 네. 뭐 이런 독감이나 감기 외에도 뭐 에이즈, 뭐 메르스, 사스, 지카 등 바이러스가 관련된 질병이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인류하고 어떤 바이러스의 전쟁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뭐 앞서 새로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등장을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바이러스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를 흔히 이제 생물과 무생물의 한 경계쯤에 있는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생물이라 하면은 스스로 어떤 그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가장 간단한 생명체는 이제 단세포겠죠. 네. 근데 바이러스는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세포에 기생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생하는 세포 우리가 숙주세포라 그러죠. 네. 혼자 살 수 없다 보니까 바이러스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유전자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유전자를 감싸고 있는 외투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도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자주 출몰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스, 메르스 이런 질병들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돌연변이도 이렇게 잘 일으키니까 바이러스들이 갑자기 생겨난 건가요? 네, 바이러스가 뭐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네. 그때는 사람 세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주로 동물 세포에서 살았던 거죠. 네. 뭐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다 박쥐고 사스도 박쥐였죠. 네. 원래 출발점은. 지카 바이러스는 원숭이에서 살던 게 사람으로 건너온 거고. 네. 그런데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동물들과 오랜 세월 접촉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동물 숙주 세포에 살던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포에도 살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감염시키는 그런 질병 바이러스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숙주세포를 계속해서 바꾸면서 생존 전략을 좀 구사한 것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병을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흑색종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네. 피부암 1종인데 네. 2015년 미국 FDA가 이 바이러스로 흑색종을 치료하는 그런 약물을 세계 최초로 승인을 했어요. 네. 이 쉽게 말하면은 이 약물의 어떤 원리는 이 암세포를 바이러스가 찾아가서 증식을 한 다음에 암세포를 파괴하는 뭐 그런 원리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암세포를 공격해서 이제 죽인다는 건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이 어떤 숙주세포에 기생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바이러스가 기생을 할 때는 뭐 어느 세포나 다 기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세포가 다 있어요, 바이러스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세포 중에 피부 세포를 잘 감염하는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네. 이 바이러스가 이 피부 세포를 감염을 하는데 피부 세포 중에서도 피부 암세포를 감염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피부 암세포에 감염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가 막 증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숫자를 불린 다음에 이 피부 암세포를 깨고 나와요, 자기가. 나올 때 깨잖아요. 그러니까 네. 암세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암세포를 공격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암세포를 표적으로 공격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떤 유전자 조작 같은 기술도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바이러스는 피부 세포를 잘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피부 세포 중에서도 정상 세포는 건드리면 안 되고 암 세포만 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암 세포만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같은 유전자를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야지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 세포만 감염할 거잖아요. 네. 예,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정상 세포에는 없고 암 세포에만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세포 표면 분자를 바이러스가 인식하도록 유전자 조작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바이러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낮춰주는 그런 유전자 조작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바이러스는 인간의 세포를 감염해서 뭔가 병을 일으키는 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우리가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릴 정도로 그 병원성을 띠는 유전자를 없애버리는 거죠. 바이러스 유전자 조작을 할 때. 네, 그렇겠네요. 앞서 흑색종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외에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치료제가 있을까요? 이 바이러스를 이용한 치료제는 방금 설명한 그 흑색종 치료제가 아직까지 유일하고요. 그런데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그 미국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는 이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있어요. 네. 이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그 뇌균형을 치료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 UCSD하고 워싱턴대 연구팀은 지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역시 뇌종양을 치료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프랑스의 트랜스진 연구팀은 우두 바이러스를 이용한 피부암 치료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여러 곳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양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원래 바이러스라는 것이 병을 일으키는 건데 아무리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뭐 병원성을 낮춘다고 해도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그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네. 이제 뭐 바이러스 치료제든 모든 의약품 원래 시판되기 전에 그런 인체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받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검증을 받은 다음에 시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시판된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2015년에 나온 그 바이러스 치료제도 네. 아직까지는 그런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이러스 치료제는 일반 의약품이랑 다른 게 바이러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서 설명을 했지만 바이러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돌연변이를 잘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처음에는 얘가 그렇게 돌연변이 일으키지 않더라도 계속 이걸 치료제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돌연변이를 잘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병원성을 줄이거나 아니면 특정 암세포에만 감염을 하도록 조작을 했다라고 해도 만약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얘가 원래의 특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추가적인 연구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러한 그 바이러스 치료제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현재 이런 부작용이 있는 모니터링이 꾸준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것을 다른 치료제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런 연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바이러스가 치료에 이용한다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현재는 흑색종뿐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항암제가 개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